본명 김재원, 98년생. 사실 김재원 이전에 에마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중학생 때부터 아프리카를 시작, 당시 유행했던 컨텐츠 더빙을 주로 해 떡잎부터 방송인 기질을 보였으며, 이후 강남의 마인비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망해버려 기회를 잃어버린 듯 했지만, SNS 중 파급력이 가장 센 페이스북으로 타겟을 바꿔 페북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북은 실명자였기 때문에 에마군 대신 김재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9월 본격적으로 생방송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프리카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약 1년 후 아프리카 TV를 떠나 게임 방송의 주무대인 트위치에서 첫 방송을 데뷔했습니다. 현재 김재원의 유튜브 채널은 161만 구독자입니다. 이 기록은 현재 게임 유튜브 순위 8위에 랭크되었으며, 여담으로 그 위로는 김볼루, 아래로는 뜨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김재원을 처음 떡상시킨 영상은 바로 옴링 루시우입니다. 앞서 말한 영상 이후 김재원에겐 또 다른 일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홍원이와 성현이입니다. 오버워치 유저라면 다 아는 메이코패스의 시작을 알린 영상이며, 당시 오버워치를 하던 사람이면 한 번씩은 이 영상을 보고 매일이 픽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으며, 김재원 유튜브의 정체성이 더욱 확실해지는 계기, 그리고 평범했던 30대 기후학자인 메이가 엄청난 캐릭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구독자 30만 시절 시청자들이 얼굴 공개는 언제 할 거냐고 묻자 툭 내뱉은 말, 구독자 100만 되면 할게요. 이 말이 씨앗이돼 본인 피셜 약 4년 정도는 걸릴 줄 알았던 구독자 100만이 말도 안 되게 1년 만에 돌파해 급하게 2개월 만에 살을 10kg나 감량했으며, 100만이 다가오니 초조해져 운동을 더 많이 했으나 막상 얼굴을 공개하고 나니 다시 5kg가 쪘다고 합니다. 메이가 주캐가 된 이유는 오버워치를 처음 접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이 고장이나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서 죽일 수 있는 메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메이로 만들어진 김재원의 메이코패스 영상은, 메이 성우인 전숙경 성우님도 해당 영상을 보셨는데 의외로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김재원에게 오버워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오버워치만 즐기면 될 것 같은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으니, 그건 바로 김재원은 메이, 즉 고정관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유튜브 채널의 총 누적 조회수는 12억 1000만 2천... 몇이야 이게? 12억 1256만 7321회입니다. 이는 빅뱅의 베베 뮤비와 맞먹을 정도이며, 업로드된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는 버니맨 영상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조회수 776만 9800회를 기록했으며, 김재원은 오버워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영상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터졌는지 유튜브 자막에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자막도 들어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김재원은 메이, 김재원은 오버워치만 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을 깰 수 있게 되었고, 이 영상 이후로는 다른 게임을 올려도 괜찮 다고 생각해 점점 컨텐츠의 영역을 종합게임 쪽으로 넓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영상인 머독님과 친분이 두터워 자주 합방을 했었고, 김재원, 머독, 형독 이렇게 3명이서 술먹방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BJ의 팬이었어. 김재원이 초등학생 때부터 팬이었던 머독에게 편집 영상을 보내고 퀵뷰로 받기로 약속을 했었지만 여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독, 형독 이 독독 형제와 은근 닮았다고 해서 머독이 셋째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특히 형독이 안경을 벗으면 아프리카 TV 시절 시상식에서 감스트님께 방송 열심히 하라는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많이 성장한 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당시 얘기를 하며 서로 신기했다고 합니다. 감스트님이 자신에게 친절히 사인을 해준 것처럼 사람 일은 모르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현재 감스트의 구독자는 173만, 김전의 구독자 161만과는 12만 명 차이로 감스트님이 사인한 대로 정말 열심히 한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원에겐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림판 감성입니다. 약간 서울대는 홍보책자 이렇게 생겨도 알아서 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버워치 티어도 이렇게 그림판으로 그려, 이럴 바엔 그냥 사진 넣는 게 낫지 않나? 이 감성은 인트로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트로는 김재원의 오버워치, 즐거운 게임 세상, 나루토, 최근엔 새로운 인트로를 선보여 그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노래의 제목은 Rodeo Show, The Green Orbs 이며, 여담으로 꽈뚜루님의 인트로는 김재원님이 손수 제작했습니다. 인트로에 자주 보이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제이리입니다. 빨갛고 두꺼운 입술이 포인트이며, 카카오톡의 그림판, 병맛 감성 이모티콘 유행과 더불어 출시와 동시에 꽤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 5월 할인 이벤트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판매 중이며, 본인의 단순한 자막과 상당히 잘 어울려 점점 고퀄리티가 되어가는 유튜브 시장에서 독보적이고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저번 머독님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면을 벗게 되면 유튜버, 스트리머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재원님으로는 PC방 컨텐츠가 그 대표격이며, 본인의 큰 그림으로는 방송계, 즉 공중파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KBS 스페셜 어른들은 모르는 Z세대의 삶이라는 다큐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출연이었지만 본인이 원했던 것에 첫걸음을 내디딘 기쁨 때문인지 잠시 연예인병에 심취된 적이 있습니다.
송승헌, 서지혜, 손나은 등이 출연하는 웹툰 원작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5월 중순에 방영될 예정이지만 김재원의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왔으며 사진으로 봤을 땐 본업을 살려 유튜버, 스트리머 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처음 얼굴 공개를 했던 목적을 다큐 이후로 또 한 번 이뤄냈습니다. 얼마 전 4.15 총선 때 SBS 유튜브 채널에서 김재원의 투표 동료 영상을 올렸고 형이 여기서 왜 나와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김재원은 한국이 세계 최고 게임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타자로 풍월량님을 선정했습니다. 여담으로 다음 영상인 풍월량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완벽한 정치적 중립인 자성룩을 보여줬습니다. 카레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라면을 먹을 때 재원님은 카레를 먹을 정도이며 꽈뚜루 왈, 카레 찔려도 카레 먹는다고 할 정도이고 이렇게나 카레를 좋아하게 된 사연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카레를 자주 해줬다고 하는데 카레 특, 한번 만들면 일주일 내내 먹게 되어 자연스럽게 카레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없는 카레를 일주일 내내 먹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데 김재원님 가족은 요리를 다 잘하는 편이라고 하며 김재원의 부캐, 김재투 채널의 카레를 만드는 영상이 나오는데 가족 중에서는 요리를 못하는 편이지만 일반 사람들 중에선 잘하는 편이라고 함... 인플루언서, 특히 유튜버들에게 수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광고입니다. 얼공 이전 뉴스랩의 우콘파워 숙취 소재 광고가 들어와 술 먹방을 진행했었고 오버워치 야 너도 오진다 영상을 본 오지에서 재현님을 오지게 평가해 오지 광고를 줬습니다. 오지는 분위기를 내려고 했으나 실수로 헤어스프레이가 아닌 접착 스프레이를 뿌려 당황해 머리를 5번이나 감았다고 합니다. 차를 좋아합니다. 김전의 차는 쌍용 티볼리로 알려져 있었는데 2019년 6월 유튜버 세차장 정모에서 포르쉐 911 터보 S를 타고 왔었고 이후 꽈뚜르베 람보르기니 몰래카메라 영상에서 자신이 벤츠가 하나 있다고 했으며 여러 영상과 제보 글에 따르면 벤츠 E클래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추후에 차 공개 컨텐츠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재원님은 불과 1년 만에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는데 말만 들으면 굉장히 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 11월에 업로드된 해당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면서 새벽 2, 3시가 될 때까지 영상 편집을 했고 이를 매일 페북에 업로드했습니다. 예전엔 발음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고 하며 본인의 발음 알아듣는 사람은 김전님의 어머님, 형, 동네 슈퍼 아저씨 이렇게 셋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발성 또한 명료하지 않아 오버워치 성우들, 특히 정클에서 많이 따라했다고 하며 소리 지르는 연습은 머독님을 보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튜버 방송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하였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김재원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래희망 순위 중 유튜버가 의사를 넘어버린 지금 김재원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만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원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스타들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